자, 오늘은 K푸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말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음식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과거부터 한식 세계화를 알리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웨이팅은 기본이고 한 달 전부터 예약 경쟁이 치열한 한식당이 있어서 오늘 주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뉴요커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은 뭔지, 그리고 한식 시장 규모를 키우기 위해 정부의 방안은 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식당을 오픈런 한다라니까 사실 좀 믿겨지지가 않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외식업체 GFFG가 미국에 선보인 퓨전 한식당인 호족반입니다. 먼저 GFFG 설명을 하자면 2015년 브런치 가게를 시작으로 현재는 7개의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퓨전 중식, 수제버거, 피자 등 다양한 브랜드가 있고요. 특히 소비자들에게는 도넛 열풍을 몰고 온 노티드로 많이 알려진 회사입니다. 호족반은 GFFG의 첫 글로벌 진출 브랜드입니다. 2019년 서울 청담의 1호점을, 그리고 지난해 11월 뉴욕 맨해튼에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네. 자, 이름이 호족반, 굉장히 낯선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호족반은 전통 민속품이자 호랑이 다리 모양과 흡사한 소반인 호족반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아, 그러니까 호랑이 다리, 그래서 네. 호족인가요? 네, 맞습니다. 반은 식사를 말한 그 반이고요. 네, 맞습니다. 아, 네. 훌륭한 민족의 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이 가게의 한 달치 예약은 항상 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뉴욕 언론에서도 이터라든지 뉴욕 타임즈에서 호족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면요. 현대적이고 세련된 스타일의 레스토랑이며 손님들이 볶음밥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다. 또 볶음밥엔 컵라면이 모자처럼 쓰여 있다고 재치 있게 메뉴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대표 메뉴로는 갈비 스테이크와 비슷한 우대 갈비가 있고요. 네, 지금 저희가 화면에서 보는 저 메뉴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정말 저 신라면 컵라면이네요? 네, 컵라면을 이제 모자처럼 씌워놓은 모양을 하고 있고요. 뉴욕에서 먼저 선보인 컵라면 볶음밥은 높은 호응을 끌면서 최근에 한국 매장에도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대는 만 원대부터 가장 비싼 메뉴는 우대갈비로 5만 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아, 우대갈비는 저 옆에 있는 게 우대갈비인가 보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상당히 맛있어 보이는데. 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좀 미국이니까, 뉴욕이라고 그러셨죠? 네. 뉴욕이니까 좀 외국인, 미국인 비중이 많이 있습니까? 뉴욕이라고 해서 서양인 비중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고객 비중을 보면 아시안인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서양인 입맛에 맞춘 메뉴들도 있지만 들기름 메밀국수라든지 부침전 등 일본인이나 중국인을 겨냥한 메뉴들도 덜어 있어서 다양한 국적의 손님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K푸드 같은 경우에는 K컬처, K-팝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K-컬처를 통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시도를 해보는데 먹어보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영화 기생충으로 알려진 한우가 올라간 짜파게티가 있고요. 지난 1월에는 데이비드 베컴이 방한해 서울 약수동에 돼지고기집을 찾으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식은 다른 나라와 달리 채소를 골고루 활용한다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특히 채식주의자들에게 선호하는 음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미국 식재료고 한국과 같은 맛을 내는 게 쉽진 않은데 이곳에서는 한국과 당도가 다른 고춧가루에 맞춰 레시피를 변경하거나 직접 짠 들기름 대신 블렌딩해 한국 식재료 맛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음식 맛있는 게 많은데 그동안 외국인들에게 잘 홍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밥의 열풍도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김밥도 세계화가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미국에 이렇게 진출한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또 외식 브랜드도 많지 않습니까? 또 준비하는 곳이 있나요? 네, 미국 진출 후발주자로는 도넛 브랜드 노티드가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미국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직까지는 준비 단계인 상태입니다. 사실 도넛 본고장인 미국에 진출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인데 관련해 부태원 CBO 인터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한식을 넘어서서 K-콘텐츠의 확산의 끝단에는 항상 푸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호족반을 오픈하기 전부터 조금 많은 그 호응도가 있었고 뭐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예약이 꽉 찰 만큼 호응은 뜨거웠었어요. 그리고
뉴욕 언론에서도 뭐 그 이터라든지 아니면 뉴욕타임즈라든지 거기서 이제 멘션을 줘서 한국에서의 노티드는 저희가 그 다른 도넛과 차별을 주기 위해서 저희 상품에 좀 집중을 많이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도우의 질을 올린다든지 크림의 다양화와 그리고 또 크림의 그 QC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비싸지만 좀 프리미엄한 크림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미국에서 갖고 있는 도넛의 이미지와는 좀 상반된다고 생각을 했고. 네, 자, 도넛 본고장인 미국에 진출한다. 자, 이걸 좀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김치 종주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미국 김치 업체가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쉽지는 네. 않아 보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베이커리가 미국에 성공한 경우가 있나요? 네. 먼저 노티드는 지난해 미국과 일본, 대만에서 팝업스토어를 열고 해외시장 가능성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조금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미국 시장 입맛을 잡은 기업으로는 시드푸드빌의 뚜레쥬르가 있습니다. 2004년 뚜레쥬르로 미국에 진출한 푸드빌은 2009년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해서 해외 법인 중 최초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 중입니다. 단일 품목으로만 운영하는 현지 베이커리와는 다르게 뚜레쥬르는 한 매장에서 200여 종이 넘는 제품을 구비해서 고객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 현지 베이커리는 단일 품목으로만 운영을 합니까? 네, 맞습니다. 네. 바게트와 호밀 등 단일 품목으로만 좀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네. 특히 생크림 케이크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미국은 투박하고 큰 케이크가 대부분인데 뚜레쥬르 케이크는 아기자기한 디자인에 식감도 부드러워서 이 부분이 인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크리스마스와 같은 기념일을 챙기는 문화가 발달해서 또 유독 케이크가 잘 팔리는 것도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더 뭐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성공 사례를 보고 다른 우리나라 베이커리 업체들도 좀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미국에서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뚜레쥬르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푸드빌은 2030년까지 북미 지역에 뚜레쥬르 매장 1,000여 개를 1,000개점을 연다는 목표를 세우고 북미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푸드빌은 미국의 대규모 생산 공장을 건설해서 시장 공략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푸드빌은 조달한 투자 금액 700억 원 가운데 500억 원을 활용해 조지아주의 생산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조지아 공장은 약 2만 7천 평 규모로 1년에 제품 1억 개 이상을 만들 수 있고요. 완공은 내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자 1년에 1억 개를 만드는군요. 스케일이 네, 참 맞습니다. 큽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푸드 이 K푸드의 위상은 좀 어떻습니까? 네, 뉴욕타임즈 점점 계속 인기가 있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뉴욕에서 꼭 가봐야 할 식당 100곳에 한 식당을 무려 6곳이나 올렸습니다. 2020년 미슐랭 가이드에 포함된 한식집은 2006년 대비 4배나 증가를 했고요. 71곳 중 11곳이 한식당으로 짓게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한식 시장이 커지자 정부도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세계 한식 시장 규모를 21년 152조 원에서 27년까지 300조 원으로 키우고 해외 한식당 수를 15,000개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세계 미식 시장에서 한식 브랜드 이미지 확립, 그리고 10대 한식 글로벌 용어 선점, 15개 K미식 벨트를 27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자, 계속적으로 인기가 있어지는 지금 우리 음식인데요. 자, 300조면 굉장히 큰 시장인데, 네. 자, 어떤 방안이 포함이 됐습니까? 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한식 산업 발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수요에 기반한 3대 분야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한식산업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력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한류 열풍을 활용한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내실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기존 조리학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던 교육 프로그램을 현직 종사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한식 가치 확산을 위해서 브랜드 키워드를 도출하고 또 한식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한식 브랜드 로고는 상반기에 확정돼 공개될 예정이고요. 이 외에도 한식 용어가 우리말 표기 그대로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10대 한식 용어를 선정하는 등 미식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예정입니다.
네, 자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맞습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 K푸드가 굉장히 열풍을 몰고 오고 있으니까 정부도 좀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서 이렇게 계속된 인기가 계속 지속되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추가로 정부가 계획 중인 방안도 있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국내외 한식당 경쟁력을 높이고 또 농업, 관광, 문화, 예술 등을 연계해서 산업을 확장할 방침입니다. 해외에서는 전 세계 상위 1% 한식당 100곳을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하고 품격 있는 한식 기준을 정립해서 외식 서비스 등급제를 통해서 품질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발효 문화와 전통 한식, 유행 한식을 테마로 K미식벨트 조성으로 국내의 소비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미식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농업과 관광 연계를 강화합니다. 한식 인기와 성과를 예술, 문화, 산업까지 확산시키는 행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공언에 그치지 말고 실천적으로도 잘 움직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K푸드에서 더 나아가서 K스트리트푸드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K푸드 열풍 속에 길거리 음식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품 기업 대상은 북미와 유럽 등을 중심으로 코리안 스트리트 푸드 11개 품목을 통해서 K푸드 외연 확장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류 열풍에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김밥이나 떡볶이, 핫도그 등 길거리 음식까지 인기를 끌자 이를 브랜드화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오푸드 떡볶이 매출은 전년 대비 4.7배가량 증가하는 등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워홈도 K스트리트 컵 떡볶이 2종을 출시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MZ세대와 글로벌 소비자를 주요 타깃으로 컵 떡볶이 제품을 선보였다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CJ제일제당은 일찌감치 차세대 수출 주력 제품으로 K스트리트 푸드를 낙점했고 이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길거리 음식 6개를 전략 품목으로 선정하고 한식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이디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길거리 음식들 외국인들이 방 안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많이들 먹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수출까지 해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